네, 안녕하세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비오네포의 바로입니다. 제가 꿈꾸는 데 있어요. 꿈이 근데 좀 클 수도 있어요.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요. 시작할까요? 17분. 제가 평소에 이런 데이트를 꿈꿨어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오늘따라 진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그리는 거 다 찍으세요? 네.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. 자꾸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요. 그럼 끝나니까 부담이에요. 자꾸 빨리 그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 대충 그린 거예요. 그래요, 바로 찍? 네, 좀 빨리 그리고 있어요. 네, 이제 있어요. 네, 그 과학 그리는. 저 기억 안 나는데 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. 2등? 네. 1등은 아닌데요? 1등은 저보다 더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바로는 그림 그리는 걱정이 안 돼요. 잘 그렸죠? 아, 그림을 다 지금? 우와. 이거 색칠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? 이게 뭐 있어요? 내가 좀 도와줄까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나 그림 잘 그리는데 나도? 우주 데이트야? 네. 참 꿈이다. 저는 그냥 순수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풍경 좋은 곳을. 바로가 이때는 머리가 두 가닥밖에 안 남나봐요. 여자분도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많이 남는데 원래 나이 들어서 해야 되거든요. 많이 좀 많이 뭐지? 좀 뒤에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.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대충해 보이는 게 더 멋있어. 맞아요. 꼼꼼하게 하면 맞아요. 어린이 그림 같아. 뭘 안 해요, 역시 바로. 그림에 대해서 아는 친구는 1등 할 수 있는데요? 오, 되게 오랜만에 하기 힘드네요. 저 되게 못 써보는 건데? 아니 주세요, 저 되게 대충하고 있어요. 다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훈련 힘들어요. 우주가 하려면 훈련 힘들어요. 제가 바로 대답하겠습니다. 바로. 그림에 소울이 있습니다. 제 평안은 뭔데요? 그림에 그게 있어요.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잘 그린 것 같아.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미래 데이트입니다. 우주 밖에 나와서 달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. 여기 달이에요. 이건 스폰지밥의 바람이야. 지우고요. 여기는 이제 그 상대방 미처 여기 다른 별들도 표현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 친구. 여기 많이 보셨죠? 토이스토리에 나온 우주의 하트를 뿅뿅 한 가득. 네, 더스타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제 그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비원F의 바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만 그대 속에 오늘이 지나면